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클로이이고요. 지금 현재 바로 AI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팀에서는 포세이돈 세팅이나 아니면 에코 솔루션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 대한 AS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인턴이라서 업무 관련해서 이제 실습이나 과제 같은 걸 부여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AS를 위해서 첫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로 대학교로 많이 가는데 다른 학교 캠퍼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정이 빨리 끝나서 일찍 퇴근시켜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굉장히 화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팀원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간식 같은 거, 맥주 이런 것도 자주 주시고 업무적인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화합이 잘 되는 편이고 저희 팀은 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또 아주 재밌게 노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하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팀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1인분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포세이돈 세팅을 하는 과제를 받고 세팅까지 완료한 다음에 일부러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날이 있었어요. 근데 팀장님이랑 리엄님께서 그거를 망가뜨리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본 중에 가장 환하게 웃으시고 신나게 그거를 망가뜨리셔가지고 그날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 패턴이 진짜 180도 변했는데 원래는 비대면으로 대학교 수업이 진행이 됐어서 오전 6시를 넘기고 잠에 들고 그리고 오후 한 3, 4시쯤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요새는 출근하면서 오전 6시 반쯤에 일어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아무리 늦어도 1시 전에는 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너무 잘 챙겨 먹고 생활도 규칙적이고 잠도 잘 자니까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보통 회사 생각하면은 좀 규율이 엄격해서 복장 같은 것도 좀 포멀하게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관계도 조금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느낌으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바로에서 근무해 보니까 정말 여기는 자유롭고 복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들 굉장히 유쾌하시고 장난을 많이 치시고 농담도 많이 하셔서 근데 분위기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달라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바로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분위기, 사람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들 항상 유쾌하고 잘해주셔가지고 좀 회사 다니다 보면 힘들거나 지치는 날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 생각했던 분야 외에도 많은 거를 업무적으로도 배울 수 있고 또 그거를 저희 팀원분들께서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업무적인 걸로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진로 설계 같은 것도 상담도 잘 해주셔서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요. 3호선에 타면은 이제 교대나 양재 그리고 고속터미널을 지나서 오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뼈가 부러질 것 같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바라는 거는 로또 1등이 당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되어 있는 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 제 희망사항이고 5년 뒤에는 제가 개발한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설계한 구조 같은 게 실제로 출시되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 Bring AI right on! 바로! Bring AI right on! 바로!